거의 그럼 네 번째 촬영이잖아요. 이제 되게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할 때마다 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되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떨리죠. 비욘드 클로젯이 2014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욘드 클로젯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저희와 가장 친한 OTRW 둘이 만나서 우리끼리 놀자, 뜨거운 밤을 보내자 라는 핫한 취지의 미니 패션쇼도 있는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 오게 되는 거예요? 비욘드 클로젯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 디프에서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저번에 필수 씨 맞췄는데 조태현 실장님 닮았다는 소리 싫어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선글라스를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못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고 고태용 디자이너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고태용 디자이너 닮았다는 것을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도 좋진 않죠 사실. 누가 닮았다는 거야? 선글라스 껴볼까요? 내가 필수나 할 때는 진짜 지나가는 애들이 막 나한테 물어봤었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을게. 화가 많이 나요 지금 그런 애들이. 디제잉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패션하고 음악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좀 다 보여드려야죠. 저번에 어디였죠? 대림미술관? 거기 살았을 때 너무 재밌게 놀아가고 오늘 대림미술관에서 막 들을 때 경찰은 대박이었어. 오늘은 좀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일단 미술관에서 볼까? 나 저거 화장실에서 들어갔어. 아 이게 제대로야. 사실 문제랑 지훈이랑 이번에 서울에서 쇼를 같이 못했어요. 왜냐면 영화 느낌의 이제 쇼를 준비했었는데 문제랑 지훈이가 한참 올다가 입혀보니까 좋네. 할걸 그랬어. 저희 태용이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울 거는 진짜 영화는 또 못 써. 패션이 끝나고 일회죠 뭐. 저는 사실 그래요. 뉴욕쇼 끝나면 서울쇼하고, 서울쇼 끝나면 뉴욕쇼하고, 뉴욕쇼 끝나면 서울쇼하고. 이제 곧 뉴욕쇼 하는 거? 네, 뉴욕쇼 이제 하죠. 지금 이제 한 달 안에 옷 다 나와야 돼요. 요즘에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패션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느낀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걸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어요. 뉴욕과 서울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컬렉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에 소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욘드 클로젯이 조금 더 글로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대중들하고 만나는 것이 또 2015년입니다.